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자 해상운임이 오르고 있고요. LNG선 가격도 오르면서 지금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어제 FOMC 회의에서도 이제 발언에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화두를 잡았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화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전략 중에 하나 이제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이제 러시아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준을 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LNG 신조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겨울에 이제 빌릴 수 있는 LNG 선박도, LNG 선도 이제 거의 바닥에 드러났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LNG 선 관련해서는 좀 계속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LNG 선 쪽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신규 발주된 LNG 선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계획을 다 여기다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향후 어쨌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뭐 조선 쪽이나 건설 같이 이렇게 수주 산업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항상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LNG 선 가격도 올라가고 LNG 선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급자 우위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LNG 선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에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이 아웃퍼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LNG 선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조선 쪽에서도 LNG 선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 보시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선 쪽 눈여겨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멘트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관련 기업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다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가스, 석유 유통 관련 주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러시아 이슈 그리고 뭐 LNG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불가피하게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라든지 석유 유통 관련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세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일단 단기 변동성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변동성에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미국 기준으로 LNG 가격이 10달러를 넘어야 되는데 10달러를 넘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겨울이 되게 되면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되지만 일단 오늘 그리고 단기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변동성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푸틴이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를 한 상황이고 행정명령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서방 세계에 대해서 그 핵무기 사용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핵무기 사용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무기 얘기라든지 이 동원령 얘기가 나온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크림반도 수복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푸틴은 헤르손이라든지 자포리자 같은 지역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데사 지역은 이미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고 오데사에서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밀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헤르손이고요. 그리고 헤르손 또 오른쪽 지역이 또 자포리자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크림반도 위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동부 지역인 돈바스 지역과 그리고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크림반도가 문제인데 중요한 건 푸틴이 지금 크림반도는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림반도라든지 돈바스 지역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 외교적 전략, 우위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 뭐 크림반도라든지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영토 편입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점령지에 대한 어떤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러시아 영토로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 좀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핵무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러시아가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 러시아군을 완전하게 철수하기 전까지는 협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령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핵무기 사용, 뭐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없어서 뭐 확답할 수는 없지만은 핵무기 사용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푸틴을 제외하고 실권자라든지 러시아 내부 같은 경우도 핵무기 사용했을 당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그 후폭풍이라든지 뒷감당을 못할 거라는 것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러시아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핵무기 사용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아마 그 돈바스라든지 크림반도 수복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예비군 동원령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이 뭐 유가 선물이란지 천연가스 선물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 흐름으로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오늘 뭐 LPG란지 그리고 석유유통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테마에 의한 강세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9월 달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겨울 조금 전에 그 정원영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겨울 난방용 어떤 LNG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LNG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10달러 이상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조금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시간 관계에서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파라다이스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7월달 초반까지 중순까지는 주가가 좀 많이 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이 많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지금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8월달에 이제 일본 대만, 마카오 관광객의 이제 무사증 입국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8월달 한 달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10월 말까지 기간을 좀 연장시키면서 관광 산업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실적도 영업이익도 약 360억 이상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 수급 상황도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나왔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도 순매수 기조로 좀 바뀌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 측면도 상당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아침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이고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6,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단기적으로 19,5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있고 손절가 라인은 14,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도 좀 비슷한 연유로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좀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카지노 같은 종목들도 강세고 그리고 특히나 또 중국 쪽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리잔수 위원장이 시진핑 방안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노선 신청서를 국토부에서 배포했고 이런 이슈들이 발생되게 되면서 청담 글로벌이 최근에 좀 강세인데 중국의 진동닷컴의 국내 유일한 1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준비한 가격 전략은 다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오늘 시장 영향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그 청담 글로벌의 주가가 9,300원입니다. 9,300원인데 조금 매수가만 좀 수정을 해서 9,100원 이하 만약에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저가 매수를 해보자 뭐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청담 글로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